원구성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여전히 대치 중인 여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막판 합의를 위해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일단 의장님은 내일 오전 11시에 보자고 하시네요. 그래서 의장님 내일 보기 전에 뭐 계속 노력해야죠. 물밑작업해야죠.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시한 내 협상이 불발돼도 국회법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구성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참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합의 없이 이뤄진 본회의 단독 개의라며 전날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불참했습니다. 본회의는 성립할 수도 없고 적법하지도 않다. 원구성부터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면 여야 협치는 존립 근거를 잃게 됩니다. 핵심 쟁점은 본회의 수문장으로 통하는 법사위원장과 대통령실을 관할하는 운영위원장을 누가 차지하느냐입니다. 단순히 국회 내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 시스템의 게이트키퍼가 사라지면은 정말 국민들이 불행해진다. 운영위를 집권당이 맡은 관례라고 하면서 지금 국민의힘 맡으면서 아예 운영이 열질 않습니다. 위원장을 맡아 있으면 회의를 소집을 안 하면 열리지가 않습니다. 여야 모두 반드시 두 위원장을 가져가겠다는 입장인 만큼 원구성 법정 시한이 내일까지 극적 합의를 이끌어내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